안녕하세요, 왕눈이 버거킹입니다. 오늘은 비빔빵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비빔 고로케, 왼손으로 비빔 삼각 불고기, 양손으로 비빔 소세지 샐러드 빵,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비빔 양념이, 팔도 비빔 양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안에를 한번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하네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고 망했는데요. 칼이 안 되는 걸까요? 빵이 원래 이 모양인 걸까요? 칼이 잘 안 되네요. 일단 잘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십시오. 다른 건 되게 잘 잘랐군요. 안에 내용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되게 맛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되게 좋아요. 약간 만두. 만두 속처럼 냄새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데요? 약간 비빔장 소스가 약간 매콤한 비빔장 소스인데 만두 위에 그거를 부어서 사기맥처럼 먹는 느낌. 맛있어요. 불 사셨어요? 약간 단점은 조금 맛이 짠해요. 간간합니다. 근데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해서 맛이 괜찮습니다. 되게 금방 드시네요. 저는 원래 맛있는 건 금방금방 먹습니다. 이렇게. 안에 불고기가 들어서 불고기의 맛도 납니다. 맛은 있는데 간이 조금 세다는 거. 가슴은 왜 저럽니까? 답답합니까? 못 먹혀요. 고로케. 고로케 아시지 않습니까? 고로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겉표면에 양념을 첨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반을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빵이 촉촉하네요. 반을 잘랐습니다. 안에 내용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여기는 약간 당면 같은 게 들어갔어요. 고로케에 원래 당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로케 안에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겉에 비빔면의 양념이 첨가된 거죠. 한번 먹어봅시다. 저 삼각김밥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로케 똑같습니다. 근데 겉에 양념이 묻어있다는 거. 겉에 이 빵이 입안에 들어가서 사르르 녹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 양념이 약간 느끼함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맛있네요. 삼각 불고기하고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 고로케가 더 낫습니까? 저도 맛은 고로케가 약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당면이 들어가가지고 더 약간 담백하고 짭짤함을 약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약간 느끼한 걸 잡아주는 매콤함이 약간 있습니다. 맛 괜찮은데요? 입이 상당히 작으신 것 같습니다. 전 넣고도 남는데 제 입엔 벌써 없습니다. 다 먹었거든요. 그만큼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간이 좀 세다는 거. 그거만 조금 조절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료수 한잔 할까요? 요번엔 마지막 양손으로 비빈 소세지 샐러드 빵. 요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소세지가 들어가 있고요. 겉엔 빵으로 돼 있고, 샐러드가 들어가 있고. 그거 참 맛있게 생겼네요. 양손으로 비빈 소세지 샐러드 빵. 반을 또 잘라봐야겠죠? 이거 왠지 잘 잘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거는 맛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세지랑 샐러드가 들어가 원래 있어가지고. 내용물이 많은 게 맛이 더 맞아요. 좋잖아요. 한번 보여드리십시오. 내용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흘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내용물이 흐르니까 조심하십시오. 먹기 불편합니다. 이요. 샐러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담백합니다. 그죠? 그래도 되게 좋고 아삭아삭해요. 이 겉에 발라놓은 양념이 있지 않습니까? 샐러드가 이 양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맵지 않고 딱잘 어우러지는 맛? 괜찮은데요, 이건? 벌써 다 넣었습니까? 또이 중간중간에 소세지가 또 씹히니까 맛이 또 새로워지네요. 역시 안에 내용물이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맛이 여러 가지의 맛이 납니다. 배불릅니까? 네. 배불러요? 그럼 내가 먹겠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비빔면에 대한 음식들은 다 싹쓸이했네요. 이 위에 뭐가 있었나요? 이제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나요? 네.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뭐였습니까? 저는 고로케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 역시 사람은 맛이 다 틀립니다. 저는 양손으로 비빈 소세지 샐러드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고 좋은 재료로 찾아뵙는 왕눈이 버거킹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